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글자인 한글. 이 한글이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렇게 소중한 한글을 사랑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한글날을 맞아 펼쳐지는 축제의 장.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나란 말싸움이 뒹기게 달아. 여러분 이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우리 글자 한글을 위한 한글날인데요. 그런데 우리 의왕 씨가 한글과 인연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 이곳은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이희승 박사의 생가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희승 박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간사이자 한글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연구하는 데 일평생을 바친 분으로 국어대사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 의왕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왕시에는 이희승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갈미 한글공원을 건립했는데요. 예쁜 한글의 모양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이 전시돼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갈미 한글공원입니다. 이렇게 널찍한 잔디밭 위에 한글 모양을 따 만든 11개의 조형물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축제 구경 해보실까요? 갈미 한글공원을 찾은 날이 바로 한글날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제2회 갈미 한글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왕시의 8개 시민단체가 모여 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글날 축제를 함께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시민이 주도가 되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더욱 뜻깊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는 길은 청소년 교육 공동체로서 내선동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의왕 단오 축제를 진행한 바 있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곳에서 한글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의왕 8경 중에 한 곳입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한글공원을 찾게 되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한글을 테마로 한 축제를 진행한다면 재미난 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곳에 찾아온 많은 시민들도 한글날 이런 한글을 테마로 하는 이런 한글 축제에 참여해서 의미 있는 한글날을 보내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내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신나는 풍물 길놀이가 펼쳐지면서 축제의 흥을 돋우기 시작합니다. 풍물 공연이 펼쳐지는 와중에 한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있어 가봤는데요. 색다른 이벤트가 막 시작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에서 무슨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벤트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진행되는 이벤트는 바로 한글날 맞이 한글 겨루기 대회. 한글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는 행사인데요. 명색이 아나운서인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니 처음에는 쉬웠는데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맛있는 보리밥 시식권이 달려있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아는 채 구경을 하다 보니 특별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부스로 들어가 봤는데요. 숲도서관에서 준비한 빛그림자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직접 이야기해주는 동화 공연을 구경하다 보니까 퀴즈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가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했는데요. 특히 어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서 가족 단위로 찾은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오늘 축제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작년에 이제 큰딸이 와보고 참 즐거웠다고 이제 기억도 나고 한다고 다시 오자고 이제 올해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런 게임 저런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어보고 여기저기 행사장에 참여도 해보고 그래서 참 즐겁고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고 애들을 위해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요. 괜찮았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메인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음악들을 즐기고 색다른 공연들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의왕시가 배출한 한글학자죠. 이희승 박사가 활동했던 조선어 연구회에서 1926년에 처음 제정한 한글날을 맞아 이렇게 한글 테마공원인 갈미 한글공원에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축제도 즐기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한글과 인연이 깊은 의왕시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것 같습니다.